네. 따라서 지금 중거리 슈팅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자, 윤민호의 움직임이 날카롭습니다. 계속합니다. 열려있는데요. 야, 반칙 아닙니다. 김포는 거침없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터치아웃되면서 창원의 볼. 자, 지금은 벤치에서 또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 주심이 벤치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또 웃으면서 저렇게 어깨를 툭툭 격려를 해주는 건 좋지만 사실 저렇게 터치가 발생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계속 이어지고요. 박경록이 뿌려줬습니다. 강신명. 강신명이 오늘 공 잡는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반칙. 그리고 이번에도 벤치에서 또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또 주심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창원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거는 미끄러진 것이 아니냐, 반칙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반칙이 선언된 위치가 굉장히 좀 위협적일 수 있는 위치거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지금 계속 어필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또 팀 입장에서는 저런 어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또 주심 입장에서는 김영한 다시 한번 길게 붙여봅니다. 네, 잘 붙였어요. 지금 헤딩 연결됐어요. 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동점골. 자, 지금 김포 입장에서는 핸드볼 반칙이 아니냐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부심은 또 심판들을 모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과연 어떤 판정이 나오게 될지. 김포 입장에서는 핸드볼 파울을 주장을 하고 있고, 창원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자, 지금의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네요. 이제 골문 안에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아쉽게 손에 맞으면서 지금 득점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드라마가 나올 수 있게